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한번 시장이 상당히 좋죠. 네, 오늘 올라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에서 25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코스닥은 또 역시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코스닥의 강세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역시 대장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가 오늘 뭐 엄청났습니다.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 밀렸는데요. 에코프로가 지금 제가 추천해서 나간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지금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지금 393% 엄청나게 나갔고요. 또 에코프로 BM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서 오늘 거의 뭐 22%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 어쨌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컬하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죠. 퓨처엠이라든지 여기도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2차전지. 이게 지금 그 공매도 추이를 보면 지금 개인들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를 갖다가 죽여버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193억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193억 팔았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도 공매도를 공매도를 에코프로 BM은 엄청났네요. 2천억을 쏟아봤네요. 네. 공매도가 500억, 400억 이랬었는데 오늘은 공매도를 그래서 많이 올라 21%까지 올라갔다가 에코프로 BM이 공매도를 2천억을 때리면서 이게 참 지금 아마 심각한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개인 매수와 개인 매수 대 외인 매수, 외인 매도, 공매도하고 세력이 지금 지면서 개인 매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겨내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종목 잠정으로 가서 투자 자료별을 볼까요?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개인이 지금 30만 주를 샀는데 외국인은 매수했지만 조금 기관이 34만 주를 팔면서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엄청난 2천억을 갖다가 공매도 때려서 그런데도 이겨내고 있죠. 그죠? 그런 기사는 무슨 얘기냐? 아직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고평가니 어쩌니 그래놓고 뒤통수에서 공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고평가니 더 이상 뭐 올라갈 게 아니라는 등 뭐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등 고평가라는 등 더 이상 뭐 가지 말아야 된다는 등 뭐 어떻든 얘기했던 것 같은 추세가 상승해서 갈 때는 어떻게 알아? 돌아버려라. 그죠? 이것이 비이성적인 마인드에 따라서 얼마까지 갈 때, 주도주가 갈 때는 비이성적인 마인드에 따라서 이 감정이죠. 비이성적인 이성이라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주도주는요, 어리가 멈추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게 과거에 한샘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한샘이 나갈 때 이렇게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나간 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8월 10일 날 끝났는데요. 2013년부터 자그마치 엄청나게 나가는데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이 에코프로 BMS도 그러는 거고요. 그죠?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계속 진짜 이성적이면은 못 사겠죠. 네, 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래서 무진장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코프로도 그래서 무진장 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LNF 양극재가 그러니까 특히 LNF가 오늘은 못 갔는데요. 기관의 쌍끌이 매도하고 박스권에 있으니까 또 넘어갈 거로 봅니다. 여기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요. 지금 얘도 공매도 오늘 얼마나 했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LNF도 공매도가 최고를 요즘에 했죠. 320. 공매도가 이렇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주식은요. 어디까지 간다고 전제하지 마시죠. 제가 이렇게 주도주로 갈 때는
종목을 진단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진단 불가라는 제 말을 잘 쓰죠. 진단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단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자른 사람들은 이 엄청난 수익을 그저 못 간다고 잘라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 엄청난 393%에 거의 400% 나간 거죠. 400% 나간 수익을 갖다가 400% 만끽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 버린 거죠. 그럼 끝났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것처럼 어디까지 갈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 뭔가가 이 기업이 어떤 대량거래가 터진다든지 무슨 이게 내려가는 무슨 저기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니 상승장으로 갈 때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샘이 갈 때 아 이렇게 가는데 어디까지가 더 가야 되는지 덜 가야 되는지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 역배열, 정배열에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정배열로 가고 있으니까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시면 그것이 올바른 그 추세 추종으로다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예. 물론 제가 유료방에서는 구체적으로까지 차트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만 공개를 할게요. 어떻게 정배열로 가고 있으니까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봐라. 그러면 수익은 만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시장은 가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갔을 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고요. 자, 개인들이 지금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어서 지금 특히나 양극재는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요. 뭐 다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정배열이 갈 때는 그냥 돌아버리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코스닥장이 굉장히 강하죠.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3월 말이 4월 초가 되면 상폐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국일제지라든지 이게 지금 큰일 났잖아요. 800원짜리 개인들도 다 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인기가 있던 것이 또 뭐냐면 뭐 셀리버리.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던 종목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6,600. 아유 10만원 같은 게 6,600원 돼가지고요. 깡통이 날 직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 간다고 장원테크 이런 것들 사가지고 전부 다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탈항설비라고 해서 BDI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벌리고 잘못된 투자로 가서 기업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상폐 사유가 발생해서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다? 재무 분석이다. 투자의 기본은 일단 먼저 재무 분석입니다. 그래야 내가 상장 폐지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배우고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앤서니 볼턴이 뭐라고 그러는 전설의 투자자. 앤서니 볼턴이 뭐라고 그러죠? 예, 바로 내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던 원인은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차트만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서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차트를 보되 재무 분석을 반드시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3년 연속 적자 기업 그 다음에 유보율 마이너스 이런 건 분명히 이제 위험인 거거든요. 이런 거를 매수하면은 여러분은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급등 나가도 여러분들 깡통으로 내모는 지름길 종목이니까 이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저는 신신당부합니다. 그런 거 만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기 그죠?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는 만지지 마시고 올바른 그죠? 올바른 투자를 해야 네.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가 돼서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이 하면서 나갔는데, 나머지 오늘 소부장은 뭐 이렇게 많이 안 나갔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기 올라가서 지금 65,700원까지 신고가를 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업황이 그래서 감산하면서 그 지금 44. 지난번에 한번 저도 보여드렸는데요. 그 뭐냐 하면 삼성전자의 재고재산 재무제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감산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자, 메모리 반도체 재고재산이 재무정보에 보면 재무제표 상태에 보면 자산 총계를 가서 봤을 때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재고가 지금 얼마냐면 52억이죠. 52억이 재고재산입니다. 그리고 재가공, 연재료, 미착품, 그래서 52조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매수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감산 조치가 들어가면서 재고가 빠른 속도로 되려면 아마 3분기 정도에는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3분기 정도 가면 실적 개선이 되면 아마 투자가 좀더 그죠? 3분기죠? 이 정도 되면 실적 개선. 그래서 6개월 선행으로 주가는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실적이 엉망진창. 이번에 그 영업이익이 95.7%인가 이 정도까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6개월 선행한다.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에 6개월 선행한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알고요. 기업이 좋은 주식이 앞으로의 업황 전망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가면 그 종목에 대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은 이제 팔고 나가고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가면서 아마 삼성전자는 더갈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대신 여러분은 누굴 사야 되냐? 소부장 기업을 사는 것이 진짜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주도주 가는 것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라.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만 안내를 해주고 그것을 매수해서 갈때 여러분의 수익은 극대화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